2015년 9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선문대학교 본관 1층 로비와 본관 113, 114호에서 아이디어 팩토리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란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제품 제작으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형 제작 공간입니다. 교육과 실습 과정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특허 출원하여 기업의 기술 이전되거나 창업 등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 개소식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단 2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먼저 3D 창의융합공학과 이경순 교수의 인사 말씀으로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선조 총장은 개회사에서 학교 관련 사업 발전에 힘이 되어 선도대학으로 거듭하고 아이디어 팩토리를 현실화시켜서 창의적인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아이디어 팩토리 지원 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와 사업단 공간 조성으로 인한 향후 아이디어 팩토리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를 증진시키고 아이디어 팩토리 대외적 참여 인력 간 정보 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문화재 복원과 전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에 전공 시간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배웠었는데 그때 너무 재미가 있고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좀 더 전문화된 설계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것에 따라서 제 아이디어를 창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성문대학교 아이디어 팩토리가 개설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팩토리는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아이디어 제품과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 보시는 학생들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품으로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사업으로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전문 교수님들 지도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로 오십시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를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결과를 사업화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이클린 뉴스 황선우 기자였습니다.